네. 저는 메디슨에 있는 김학선 아우치노 신부입니다. 올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이유는 아주 가끔 와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온 것 같은데. 네, 신부님께서 그 한국으로 휴가를 가시면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미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반가우시죠? 안 반가우신 것 같아서 뭐 어쨌거나 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는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려고 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뭘까요? 안 친했나 봐요. 임금이 그렇게 이 인기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겠죠? 버티는 거예요. 잔치상은 이미 다 차려졌습니다. 황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았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일하러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초대하러 온 그 종들을 붙잡아서 때려줬답니다.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임금이 이제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죠. 군대를 그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닥치는 대로 다 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까지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잔치는 또 그쪽 해낸 것 같습니다. 아무나 좀 데려오라고 불러오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거울 어귀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임금이 이 잔치에 잠깐 들러왔습니다. 그 중에 본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 불려왔으니까 준비를 못했겠죠. 그런데 그에게 어찌 예복도 입지 않고 혼인에 왔냐며 그의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둠 속으로 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복음의 말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고. 의례에 대해서 우리의 이 전례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있습니다. 의례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정의합니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던 초기의 작업들은 종교의 기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의례의 다양한 형태와 역할들을 또 기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기원전 2100년경 고대 근동지역의 의례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번 하는 의례에서 왕의 뺨을 후려치는 그런 의례가 있었습니다. 매우 공식적인 의례였습니다. 이 의례하기 전날 왕은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신의 아들 혹은 신 그 자체로 여겨졌던 왕을 어떤 의례에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의례를 관찰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인간에게는 없는 오직 신에게만 있다고 여겨졌던 불멸과 지식, 그것을 얻고자 했던 인간이 그 신성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의례를 해마다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소개된 바로는 소개된 대로는 이 의례에 대해서 이 전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관찰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있는 동네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당에 한 20년 거의 30년 제 전 생애를 통틀어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성당에 다녔는데 저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례를 왜 내가 참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기도를 들어주기는 하는 겁니까? 안 들어주던데요. 내가 왜 이 전례에 와야 하는 겁니까? 그래요? 도대체 내 삶에 하느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라는 질문이 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늘 이렇게 참례하고 있는 전례에 대해서, 의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아마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례는 이렇게 관찰자의 시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물속에서 마치 물고기 마냥 이렇게 유영을 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영을 하는 곳에 저도 매일매일 다녔습니다. 그 수영장에. 물론 밖에서 그를 보는 것이죠.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는 좋은 수영 선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찰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물속으로 빠져야 합니다.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숨을 쉬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팔을 졌는데 너무나 힘겨워서 다시는 못하겠다 포기할 마음도 생기고, 그래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나도 물속에서 물 위를 떠다니면서 유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나도 수영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유영하고 싶은데, 그래서 수영장을 20년도 다녔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는 물에 젖기는 싫습니다. 삶은 관조가 아닐 겁니다. 삶은 관찰자가 분석하는 것으로 체험할 수 없는, 참여자의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전례는 마찬가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전례 안에는 나의 삶으로부터 그 안으로 흘러드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절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감정이 없이, 체험이 없이 관찰자의 시각으로 전례에 와 있는다고 해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안에서 유영하는 사람들의 애환과 기쁨을 알지 못할 겁니다. 악기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어 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비로소 음악이 시작되고, 물에 몸을 맡겨야 그 위에 떠오르는 자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은 그 잔치는 초대받은 우리를 위한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잔치 말입니다. 우리 삶이 늘 잔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인 잔치에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하게 쫓겨납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왜 쫓아냈나 싶습니다. 오라고 할 땐 언제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오라고 해놓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땅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태어나 있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낼 건 또 뭔가? 내가 입고 있는 이 잔치의 혼인예복이란 무엇일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제로서 입고 있는 이 제의를 입고 있는 저 자신의 합당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제의 예복을 입고 있기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물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삶의 합당함을 묻고 자답하려면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이 예복을 입고 행복한가? 합당한가가 아니라 행복한가? 나의 이 삶의 잔치가 나는 행복한가? 이 사제의 예복을 입고 나의 잔치에 행복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저마다 삶의 잔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예복을 입고 나의 삶의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잔치에 걸맞은 옷을, 예복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혼인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사랑으로 온전히 결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기를 약속하는 것이 이 혼인입니다. 두 가지, 온전히 결합되기를, 그리고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기를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그 혼인잔치라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이니 그 나라 잔치는 아마 하느님과 나의 혼인잔치이겠지요. 나는 하느님과 사랑으로 결합되기를 진실로 바라는가? 그리고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기를,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위한, 하느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이 잔치에 와 있는지, 나 또한 나와 혼인하려는 그분을 위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말입니다.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된 이는 적다고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어떠한 길 위에 부름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그 길 위로 불어오는 강한 풍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걷다 보면 바람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도 하고 웬만한 바람들을 다루는 법도 배워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잔치가 어떠한 잔치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희망을,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며 나의 삶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예복이
나의 삶의 잔치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예복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